민다. 산이 있고 불도 있고 술도 있고. 진짜 다훈이 형님하고 형님하고는 정말 와 진짜 부러운 우정인 것 같아 형님 우정. 나 결혼식 때 신혼여행 같이 가서 거기서 형이 나 옆 따라서 아. 신혼여행 같이 갔어. 신혼여행을 따라갔어? 다영이가 진짜 친하신 거 같아. 그러기 쉽지 않잖아. 아, 쉽지 않아요. 벌써 나도 아저씨 된 거야 이제. 55이잖아. 근데 마음은 아직도 20대인데. 아니 마음은 그런데 몸이 달라지고 있는 걸 느끼잖아. 그래서요. 조금만 예를 들어서 조금만 지금 걷다가 조금 빨리 걷거라는 삐잖아 그럼 무릎에 바로 진짜 그래서 무릎이 막 부어 올라. 그럼 다음날 주사하자 가자. 운동들 더 해야겠다. 형 아침에 눈 딱 뜨면 나는 살살 일어난다 이렇게 살살. 나는 눈 딱 뜨잖아 그럼 야 다원아 천천히 가. 맞아요. 형도 그러는구나. 나는 항상 내가 얘기를 해. 천천히. 아 그렇지. 왜? 인정을 해야 돼. 혼자 사는 면이 있잖니. 부대가 되잖아 그러면 아프잖아. 예, 예. 그럼 서러운 것도 서러운 거지만 그러니까. 누가 나를 챙길 사람이 없다라는 게 더 나는 내가 내 몸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같아. 맞아. 언제가 제일 외로워? 아플 때?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외로워 사실. 아... 근데 가장 외로운 게 내가 오늘 일찍 끝났어. 집에 저녁을 먹을 수가 있어.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. 아, 그렇다. 이게 외로운 거야. 집에 혼자 그게 되게 짠하다. 아무리 뭐 4년 됐잖아 기록이. 의외로 4년 되게 됐는데. 외로움을 많이 탄다. 챙길 사람이 없다라는 게 맞아. 그 외로움에 젖어 있는데 내가 외국에 보면 송창희 씨는 그냥 계속. 약간 얼굴이 지금 빨개졌어. 아, 제가 마무리로 사랑으로 어때 형님? 사랑으로. 너 그럼 저 뒤에서 나오면서 해. 노래 하신다는 거죠? 노래. 저 뒤에서 이렇게 나오면서. 기분 좋겠지. 아.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원래 노래 잘 부르시는 또 하나 있지.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난 외롭지 않아. 아, 해피자연소! 영원히 변치 않을 형님 사랑합니다! 술 좀 취했네. 아유, 창이도 너무 고맙네.